김동진 통영시장이 오늘 MBC 경남과의 신년 대담에서 올해를 통영의 세계 진출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시설물 광역화를 통해 부족한 지방 재정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부정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진 통영시장은 올해 통영을 세계 무대에 올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과 관광과 수산이 세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세 축을 다 국제 무대에 이렇게 올려놓아 가지고 그야말로 글로벌 시장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수산업은 청정해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미국과 중국 시장을 집중 공략할 방침입니다. 또 케이블카에 이어 골프장과 같은 체험형 관광시설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800만 관광시대를 열 계획입니다.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선 김 시장은 공공시설 광역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통영 폐기물 소각시설을 확장해 고성군과 함께 사용하고 납골당과 같은 장사시설은 거제 주민들과 함께 이용해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재정 낭비를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대형 공공 영종물들은 사실은 이게 광역화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행정도 효율화가 높아집니다. 한편 올해 통영국제음악회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3월에 개최하고 처음으로 국제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해외 순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